네, 오늘은 171쪽, 그게 22번째 동그라미네. 역중이자 다비 점자설하니 여이섭태천은 시이여행주야오함. 이유유왕은 시이여계행야오. 이용제사고 이용향사는 시폭제기리요함. 전획삼호하고 전획삼품은 시폭천기리요함. 공룡향우 천자는 시폭초근 기리요. 이건후는 시폭립군. 시폭입군 기리요. 이용위의 천국은 시폭천국 기리요. 이용침벌은 시폭침벌 길지륜이람. 금인이 도격의 당분위 3등 간이라. 그렇게 띄세요, 우토를. 복희지역은 여미유허다 탄상문헌설화라도 방견득 역지분의 지시요작북서용이라. 딱. 여복희괴의 에라우트를 바꾸세요. 나리유허다 문자 언어리요. 거기 리우로 바꾸시고. 지시목괴의 유모상이님 여건유건지상하고 군유군지상이람. 금인이 설력에 미증병 건군지상하고 변선설 건군지리하님 소위 설득이 도무정리람. 급문망 주공이 분위 64괴하고 첨입건 원형 이정과 곤원형 리빈마지정하니 조불시 복희지의요. 이시문왕 주공이 자설출 일반 도리료람. 연이나 유시 취인 점처설하니 여첨득 건괴즉 대형이 이여정이요. 급공자 개혁의 작탄상 문헌하야 즉이 원형 이정으로 위건지사덕하님 오피 문왕지역의람. 역중 이자 다 위점자설하니 그이역 주역 속에는
이롭다라는 그 이로울 이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점을 친다는 거는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그걸 따지는 거고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그거니까 이로울 이자가 참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울 이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롭다라는 말을 가설적으로 해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 그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 이섭대천이란 말은 뭔가요? 이섭대천 네 글자를 하면은 섭자는 건널 섭자고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큰 냇물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빠져 죽으려고 그냥 가진 않겠지, 그죠? 큰 냇물을 건너려면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배를 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 이섭대천은 마치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 이롭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시, 이여, 행주야오. 이것은 그 행주, 배를 운행하는 것이 이롭다. 즉,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풀어라 이거죠. 이유유황이라고 할 때, 이 이유유황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유자는 바 유자예요. 뭐뭐하는 바. 그러니까 갈왕자니까 갈바를 툼이 이롭다. 가는 곳이 있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시이여 계행야. 이것은 계행. 계자는 연다는 뜻이니까 행은 갈행자니까 가는 것을 연다. 갈 길을 연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이 이롭다.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가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시점에 점을 쳤을 때 딱, 응? 여기 이런 기가 나오면 아, 지금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안 알려준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은 이용제사하고 이용향사는 이건 뭐 제사, 향사 다 이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니까 시복제길이요. 이것은 제사를 점쳤을 때 길한 것을 말한 거죠. 응? 지금 저희를 올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올리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전획삼호하고 전획삼품 같은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전자는 사냥갈 전자야. 사냥질할 전자야. 획자는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삼호 여우 세 마리를 잡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전획삼품은 사냥에 가서 삼품을 얻었다 이거지. 이게 자기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잡은 물건들이 1품, 2품, 3품. 그중에서 3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잡았다 이거죠. 1품을 호랑이로 따지고 2품을 뭐로 따진다면 3품은 토끼쯤 되겠네, 그죠? 그렇게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이것들은 가서, 사냥 가서 분명히 뭔가 소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 복, 전, 길이. 이것은 사냥을 가는 것을 점쳤을 때 길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가 하면, 공룡 향우 천자는 시, 복, 족은 길이요. 옛날에 뭐, 제후들이, 각 여러 제후들이 있잖아요. 야, 지금 천자를 배려 가면 좋겠나? 점쳐봐라. 그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공은 제후니까, 공이 향우 천자, 천자에게 향을 한다. 향이라는 것은 이게 천자를 찾아 배려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자한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가면은 천자한테 우리가 푸대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환대를 받을 것인지 점을 쳐봐라. 언제 조회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경우 점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족은 길이요. 이것은 족은, 천자한테 조회를 가서 뵙는 것이 족은이잖아요. 족은을 점친 것이 기람을 말하고. 이 건우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 얘기는 천자의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한 집안에서 자식들 제금 낼 때, 지금 내야 되느냐? 그럴 때 점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아, 옛날 천자의 집안에서 제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저놈 장가를 들여서
지금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점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복, 입, 군, 길이요. 이것은 바로 군주를 세우는 것이 위롭다라는 점이고, 이용, 위, 의, 천국은 이 용자는 써요, 써이자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 의,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국은 국도, 도읍을 옮기는 것에 기대는 것이 이롭다. 즉, 국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괘란 말이지. 시, 복, 천국, 길이요. 이것은 천국, 국가의 도읍을 옮기는 것이 기람을 점친 거다. 이용 침벌은 뭐다 침략과 정벌이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점을 쳐보니까 시, 복, 침벌, 길질 위해라. 이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등속의 예가 된다. 결국에는 요장에서는 이로울 이자가 주역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데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라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23장요. 금인이 독역의 당 분위 3등간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주역을 읽을 적에 마땅히 3등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겠다. 3등분으로. 복희 지역은, 그래서 복희 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복희 씨의 그 주역은 여, 미유, 허다, 단상, 문원, 설화라도 방, 견, 등, 역지, 본의, 지시, 요작, 복소, 용이라. 딱 띄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요. 복희 씨의 역은 여, 미유, 허다, 단상, 문원, 설화라도, 그러니까 허다한 단상, 문원전 같은 이야기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없었다 하더라도, 방, 견득, 역지, 본의. 바야흐로 역의 본의를 견득,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지시, 요작, 복소용이니라.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단지 요작, 복소용.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점규만 뽑아보면 길한지 흉한지를 바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보냐면, 복희 씨의 역, 그런 측면으로 보라 이거지, 주역을. 그것은 오로지 점 치는 것을 위해서 만든 역으로 보라 이거지, 주역을. 그러니, 여 복희 획괴에 마치 그 복희 씨가 괴를 그음에 날이 유 허다 문자 언어리요. 날이는 그 속에, 이렇게 번역해요. 그 속에, 어찌 그 속에 허다한 문자와 언어가 있었겠느냐 이거지. 복희씨 때는 그냥 점만 쳤었다 이거지. 그러니 지시 목괴의 유모상이니 단지 어떤 괴에는 어떤 상만 있다라고 한 것이니 예를 들자면 여 건유 건지상하고 건괘에는 건의 상이 있었고 곤유 곤지상이라 곤괘 속에는 곤의 상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거죠. 금인이 설력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역을 해설하매 미증 명 건곤지상하고 일찍이 건괘와 곤괘의 상을 밝히지 못하고 그 상을 분명히 보지 못한 채 변선설 건곤질이 아니 문득 우선적으로 건곤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든다 이거지. 건곤의 상은 보지 못한 채 건곤의 이치를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소위 설득이 도무정이라. 그래서 바로 설득하는 것이 모두 다 실지의 이치가 없게 되는 까닭이 있더라. 정리가 없게 되는 까닭. 정은 사정, 그리고 리는 이치. 실제의 그 사정을 사정에 어둡게 되더라.
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에 대한 이치를 풀어나는 것이 원리인데 이 포키시의 역을 모르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포키시 역은 점으로 보라 이거지. 두 번째는 급 문왕 주공이 분위 64개하고 첨입 건 원형 이정과 곤 원형 이 빈마지 정하니 이 문왕과 주공 때에 이르러서 문왕과 주공이 분위 64개, 64개로 나누었고 첨입 건 원형 이정 곤 원형 이 빈마지정 거기에다가 건괘에는 원코 형코 이코정 원형 이정이라는 말을 넣고 곤괘에는 원형 이 빈마지정이라는 말을 넣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사를 붙이고 계사를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니 조불시 복희지요. 일찌감치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풀어놓은 것은 복희씨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죠? 변했지요. 이시 문왕 주공이 자설출 일반 도리류라. 이미 이들이 문왕과 주공이 스스로 일반적인 도리를 설출, 말로 풀어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는 복희씨의 역으로 보고 둘째는 문왕 주공의 역으로 보는데 문왕 주공의 역은 일반 도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거지. 즉 말을 붙여서 말로 이치를 설명하려고 들었다 이거야. 연이나 그러나 유시 취 인점처 설하니 그런데도 여전히 취인점처설 사람들이 점치는 곳에 나가서 점치는 자리에 나가서 풀었어요. 문왕주공은 그랬으니 여 점득 건괘 즉 점을 쳐서 건괘를 얻었다고 하면 대형이 이어정이요 크게 형통한다 했잖아요. 원형이니까 크게 형통하면서 이어정 그렇지만은 바르게 하는 데에 이롭다라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급 공자개역에 공자께서 주역을 계승하심에 작 단상 문헌하여 단전과 상전 문헌전을 지으셔서 즉이 원형 이정으로 위 건지 사덕하니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원형 이정으로서 건의 사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비 문왕지역이라 또 문왕의 역이 아니더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공자의 역. 세 가지로 보라는 얘기는 복희씨의 역, 문왕 주공의 역, 공자의 역이세 갈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라. 공자의 역은 천지의 운행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